예. 술 마셨습니까? 추운데 왜 나왔어요? 걱정 많이 했어, 예. 그만 들어가입시다. 우리 흔들리지 않을 거죠? 나랑 같이 가는 겁니다. 만나러 가는 거야? 아빠, 나 정말이지 결혼 문제로 아빠랑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요. 아빠가 뭘 하셔도 우리 이젠 헤어질 수 없으니까 허락해 주세요. 입장 바꿔서 그런가 봐. 너는 그런 전처 있는 자리에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니? 네가 애비라고 생각하고 따라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.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그 여자 전설 씨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. 자기 입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제발 믿어주세요. 믿을 걸 믿어야지. 어디 믿을 게 없어서 큰 옆에 내 말을 믿어? 결혼한 게 1년지 대사인데 왜 그거 막대먹은 옆에 내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냐고. 아빠, 그 여자 변했어요. 진심으로요. 진심? 그 사람 그런 거 없는 사람이야.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지 멋대로 세상 사는 옆에네. 또 언제 무슨 말 할지 누가 알아. 분명히 또 시커먼 속셈으로 수작 부리는데 왜 거기서 왜 놀아나려고 그래? 놀아나는 게 아니라 이번 일로 우리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확인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야. 일생을 좌우하는 결혼인데 시작부터 삐걱대면 무슨 영화를 보겠니? 아니 아닌 말로다.
너도 이 애비처럼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? 아빠! 너 이 애비 한번 생각해봐라. 내 인생 뭐가 있니? 허리 휘도록 평생 살았지만 내가 남들처럼 출세를 했니? 돈을 벌었니? 만나가지고 다정하게 제대로 살기를 했니? 우리 집 니들 하나뿐인데 내 인생에 남는 건 니들 하나뿐인데 니들마저 내 속을 이렇게 섞이면 난 이 세상 사는 이유가 없다. 신혼 녀석도 저렇게 됐는데 너라도 제대로 된 결혼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? 제발 제발 네 예비가 이렇게 피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. 제발. 얼굴 아주 환해졌네. 어? 이제 전설이 정리 다 된 거야? 당분간 다 잊고 일에만 올인하기로 했어요.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작업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. 참 인생 쉽게 산다. 아이 그렇게 떨어져 나갈 걸 뭐하러 그렇게 전설이를 괴롭혀서 결혼도 못하게 막아? 왜 결혼을 못해요? 두 사람 나 없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? 장 PD 아버님이 처지 험한 꼴 다 봤는데 그 결혼 허락하실 것 같아? 그래요? 장 PD 아버님이 결혼 반대하세요? 한번 지르기 하나! 맞춰서 하나 넷. 아니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산만해? 누나 기다리는 거야? 올 때가 지났는데 은우 기다리는데 무슨 일 있어요? 저렇게 힘을 못 써. 아빠, 누나 온다 그러는데.